자, 적분 들어왔습니다. 적분. 맞죠? 우리 수토에서 배웠던 내용의 적분과 다른 건 없지만 수토에서 배웠던 거는 다항함수 하나 갖고 놀았고 우리는 앞으로 많은 걸 배웠다. 맞지? 지수함수도 있고 상각함수도 있고 로그함수도 있고. 맞죠? 이것들에 대한 적분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직까지 안 익숙하겠지만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되겠어요? 되나요? 일단은 봅시다. 여러 가지 함수의 부정적분이라고 나옵니다. 첫 번째, 여러 가지 함수의 부정적분. 자, 말 그대로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 언급을 하겠죠. 자, 이거는 다항함수의 적분법입니다. 여기 있는 거 1 더해서 분모에 내리고, 맞죠? 여기 1 더해주는 케이스. 맞죠? 자, 근데 그때는 xn이 마이너스 1이 아니다는 가정하에서 풀었지. 우리 수토에서는. 맞지? 근데 n이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어. 자, n이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얘처럼 만들어버리면 이게 분모가 0이 되는 경우가 생겨버리거든. 맞죠? 따라서 n이 마이너스 1인 경우, 그러니까 역수 x분의 1인 경우. 자, 편하게 생각해보자. 우리 앞에서 적분할 때 어떤 놈을 미분했더니 x분의 1이 됐대. 됐나? 어떤 놈을 미분했더니 x분의 1이 됐다는 말은 누굴 미분해야 나올 수 있는 형태야? lnx죠. 따라서 우리는 이 역연산이기 때문에 자 x분의 1을 적분하면 lnx가 될 겁니다. 알겠어요? 당연히 지금 범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 로그의 정의 때문에 진수값은 양수밖에 안 나오죠. 또는 0. 아니 0도 안 되겠지. 양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x는 뭐다? 절대값이어서 나오는 거고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구간이 없죠. 그래서 적분상수 c가 달고 나오는 겁니다. 되겠어요? 안 익숙하겠지만 보면 이제 할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은 그 한 장 더 넘겨보면 나오는 뭐 개념 익히기 이런 문제들 있죠. 요 개인적으로 더 푸셔야 되네. 개념 원리에서 요거는 뭐 안 풀고 넘어가도 그냥 그렇게 했었는데 요거는 푸셔야 돼요. 안 익숙할 때, 안 익숙하니까. 그 다음에 지수함수에서 자, 밑이 2로 돼 있는 놈을 미분해버리면 똑같은 놈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적분도 마찬가지겠죠. 맞지? 근데 원래는 AX승 미분하면 뭐 나와요, 우리? AX승 미분하면 AX승 LNA가 튀어나오거든? 근데 LNA는 X에 대한 식은 아니죠. 상수거든? 맞죠? 그래서 적분해버리면 그걸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AX승에다가 분모의 LNA가 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 지금 상수잖아. 얘 미분하면 얘 나온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 미분하면 원래 얘는 상수니까 놔두고 얘 미분하면 AX승 LNA가 나오는데 맞죠? LNA 날아가니까 AX승만 떨어지겠죠. 맞지? 그래서 연산의 방법을 역연산으로 생각하고 푸는 거지 적분을 외워야지는 아니야. 원칙은. 근데 쓰다 보면 외워지겠죠. 결론은 외워져야 돼. 외워져야 되는데 시작부터 달달 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만 하면 되죠. 맞죠? 그 다음에 상각함수에서의 적분인데요. 상각함수도 미분에 다 이제 역으로 보면 되겠죠. 코사인 미분하면 뭐 나와? 마이너스 사인. 그럼 마이너스 코사인 미분하면 사인 나오죠. 헷갈리면 안 돼요. 사인은 미분하면 코사인이지. 코사인은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와. 맞지? 앞에 C 붙었는 거는 전부 다 마이너스가 튀어나옵니다. 미분할 때. 맞지? 근데 적분은 반대로 계산돼요. 그래서 사인을 미분했을 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게 되겠죠. 왜? 이거의 역연산이니까. 맞지? 그 다음에 코사인은요. 적분하면 사인이 됩니다. 왜?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시컨트 제곱은 탄젠트를 미분해서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면 시컨트 제곱을 적분하면 탄젠트가 되겠죠. 이렇게 지금 정리가 돼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또 코탄젠트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이죠. 맞지? 근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로 준 것밖에 없고 형태는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시컨트 미분하면 내가 S 미분하면 뭐 나온다? 지금 코시컨트 시컨트 돼 있다. 맞지? D에 C 나왔을 때는 똑같은 게 반복돼서 한 번 더 나온다 했거든. 맞나요? 그 시컨트 미분하면 시컨트 X에다가 얘 미분한 얘 조합인 시커멓게 탄다 뭐 있죠 그거. 그것 때문에 시컨트하고 탄젠트. 그 다음에 코시컨트는 마이너스 나옵니다. 앞에 C 나오면 마이너스 나온다 했다. 맞지? 그리고 코시컨트 X, 코탄젠트 X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안 익숙해요. 잘. 익숙하지 않은 건데 미분은 내가 조금 하다 보니까 익숙해졌거든. 그러면 적분도 익숙해져야 돼요.
역연산으로 외우는 거지 뭐 막 이거를 달달달달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당장은 결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일단 좀 이따가 하는 거 한번 보고 봅시다. 첫 번째, y는 x의 n제곱에 대한 형태인데 요거 정리 어떻게 하냐. 기본적으로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시켜주는 게 맞아요. 분자의 차수가 높을 때는. 맞죠?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한번 해보자. 그러면 1번 형태는요, 인테그랄, 얘는 루트 x 더하기 1이죠. 얘는 루트 x 더하기 1, 루트 x 빼기 1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인테그랄 루트 x 마이너스 1의 dx죠. 됐나요? 루트 x 적분하면 뭐 나올까요? 생각 안 해봤죠? 맞지? 루트 x 미분하면 뭐 나와요? 2 루트 x분의 1이죠. 헷갈리면 안 돼. 그러니까 다음 수로 보면 돼. 이건 건 알죠? 이거 미분하면 앞에 2분의 1 떨어지고 x에 마이너스 2분의 1 쓰면 되잖아. 마이너스 역수고 2분의 1 루트니까 얘는 2 루트 x분의 1이죠. 지금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가지고 한동안 이제 수독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또 까먹은 거죠. 근데 이제 익숙해져야 돼요. 그 다음 얘는 적분하자. 그럼 내가 편하게 해볼게요. 이렇게 적어봅시다. x의 2분의 1제곱 빼기 1의 dx죠. 맞지? 적분은 곱에 대한 적분은 지금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따로 하시면 되죠. 맞죠? 만약에 그 형태가 덩어리로 다항식과 다항식 곱하기가 돼 있으면 분배법칙 한 다음에 풀면 됩니다. 자, 일단 얘 정리하자. 얘 1 더한 거 분모로 가죠. 이거 1 더하면 얼마야? 2분의 3. 분모로 가면 2분의 3분의 1인데 역수치하면 얼마 돼요? 3분의 2.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2분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2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x의 얼마? 2분의 3제곱 빼기 x죠. 맞나요? 굳이 뭐 이렇게 놔둬도 되는데 책에서 뭐 루트까지 적어주라 하면 3분의 2에 얘는 x루트 x거든요. 이렇게 나오겠죠? 뭐 x도 또 묶어주려고 하면 묶어주는 거고 답에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맞죠? 형태는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이걸 적분했을 때 구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적분상수 c는 꼭 적어주셔야 되고. 됩니까? 자, 2번도 한번 해봅시다. 2번 어떻게 해요?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하는 거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하나씩 하나씩 뜯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x의 1승, 얘는 x의 3분의 2승 나누기지. 그럼 지수끼리 빼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인테그랄 x의 3분의 1승 됩니까? 맞나요? 자, 얘는 1 나누기 얘잖아. 그러면 역수 개념이기 때문에 빼기 x의 마이너스 3분의 2승 이래 됩니까? 여기까지 따라오나요? 에 dx 정리합니다. 자, 얘는 자 천천히 해보자. x의 3분의 1이니까 1 더하면 3분의 4야. 그 3분의 4가 쌤 적어줄게요. 일단 3분의 4가 분모에 들어오고 얘는 x의 3분의 4제곱 이래 되겠지. 단 이거 본분수 쓰면 어떻게 돼요? 4분의 3 됩니다. 그래서 4분의 3에 x의 3분의 4제곱 루트 빼내는 거는 할 수 있죠. 이거 뭔데요? x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지금. 그냥 쌤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내가 책에는 아마 다 그렇게 돼 있겠지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얘 적분합시다. 얘 적분하면요 1 더한 거 분모에 깔아줘야 돼요. 얘 1 더하면 얼마 되죠? 3분의 1. 그거 분모에 있으니까 역수해주면 얼마 돼? 3. 그리고 x에 요거 1 더한 케이스 얼마? 3분의 1. 실제로는 인수분해 되죠? x의 3분의 1승 묶어낼 수 있다. 맞지? 됩니까? 3도 나갈 수 있고 뭐 그렇게 묶어내면 되는데 뭐 책에서는 안 묶어냈네요. 자, 그리고 적분상수 C 됐나요? 3번 볼까요? 3번 어떻게 할까? 자, 얘는 분모가 하나잖아. 맞지? 이럴 때 이렇게 나눠서 정리하면 돼요. 분자가 지금 정리하면 얼마 돼요? X 마이너스 2루트 X 마이너스 이제 플러스 1입니까? 요렇게 한번 읽으면 어떻게 돼? 1 인테그랄 1 요렇게 한번 읽으면 마이너스 일단 적어볼게요. x 2루트 x가 플러스 x분의 1의 dx죠. 자, 적분할게요. 이건 x죠. 맞나요? 얘 정리하자. 이거는요 x에
2분의 1승 x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야. 맞지? 지금 얘는 실제로 따지면 마이너스 2의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맞나요? 자, 요거 정리하자. 1 다음에 얼만데요? 2분의 1. 분모로 내려오면 2 돼버립니까? 그럼 마이너스 4 되나요? 그리고 얘 1 더하면 x의 2분의 1승. 뭐 루트 x 나오겠지만 그냥 이렇게 적을게요. 우리는. 그 다음에 얘 x의 마이너스 1승이지. 자,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지수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얘만 유일하게 뭐로 나와요? lnx가 되겠죠. 됐나요? x분의 1 접근하면 lnx입니다. 됐어요? 이거 너가 많이 쓴다. 많이 쓰니까 헷갈리면 안 되겠죠. 됐어요? 이해됩니까? 자, 두 번째는요. 지수함수 형태예요. 자, 합성함수의 형태를 우리가 예전에 배웠어요. 수토할 때도. 합성함수 미분하고 하는 거. 미적할 때도 배웠고. 근데 그때는 보통 일반적인 식. 식의 덩어리가 1차 식일 때는 합성함수, 우리 뭐 했잖아. 속미분, 겉미분 하면서 되는데, 이게 1차 식의 형태가 아닐 때는 그렇게 풀기가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요런 문제 애들 하면, 쌤, 이것도 적분 전체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는데, 이렇게 하면 식이 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1차 식은 속미분하고 나오면 남는 놈이 뭐야? 문자가 나오잖아. 저 상수가 나오잖아. 문자가 없어지고. 근데 얘는 이거 미분해버리면, 안에 거 미분하면 3의 x승에 ln 3이 또 나오죠. 맞지? 그럼 나중에 적분할 때 식이 좀 꼬여요. 그래서 얘는 그냥 뭐 하자? 정리합니다. 그럼 얘는 9의 x승,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x승, 더하기 1의 dx. 맞나요? 따로 오나? 자, 바로 할 수 있죠. 9의 x승 적분하면. 아까 우리 잠깐 나왔는데, 인테그랄 a의 x승 dx 하면 어떡해요? LNA가 깔립니다. 왜 깔리는지 아까 얘기했어요. 원래 미분하면 LNA가 튀어나오고 그건 상수이기 때문에 없어지려고 다시 나눈 것뿐이에요. 그리고 AX승 그 플러스 1이 나오죠. 그래서 9의 X승 정리하면요. LN9에 9의 X승 빼기 예예 상수 2는 그냥 붙여주면 되고 얘는요. LN3에 2 곱하기 3의 X승 맞나? 더하기 X 더하기 C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정리되겠어요? 할만하죠? 그 다음 2번. 이번엔 지수가 1로 나왔네. 1로 나오면 또 할만하죠 이거? 맞지? 자, 근데 모양이 이렇게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힘들죠? 그래서 인수분해 되는지 보니까 인수분해가 돼요. 얘는 2x승 더하기 X랑 2x승 빼기 X랑 두 개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럼 얘랑 얘랑 지금 어떻게 돼요? 날라가죠. 그래서 인테그랄 2x승 빼기 x의 dx 이렇게 됩니다. 자, 어차피 덧셈 빼셈은 각각 해주면 되고 적분합시다. 2x승 적분해봤자 예. 2x승 마이너스 x 적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맞죠? 더하기 c. 그러니까 너가 지금 머릿속에는 얘 적분하면 이래 되는 거 바로 되지 지금. 맞지? 근데 얘 적분하면 얘로 되는 게 지금 약간씩 딜레이가 걸리잖아. 그게 이제 연습량 차이기 때문에 계산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안 헷갈리려면. 되겠죠? 3번. 얘도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되죠? 인수분해 합시다. 3의 x승 더하기 1. 그리고 3의 x승 빼기 1. 그럼 이것도 날라가나? 그러면 남는 거는 인테그랄 3의 x승 빼기 1의 dx. 적분하기 좋죠? 얘는 ln 3, 3의 x승. 맞나? 마이너스 x 플러스 c 되겠어요? 되나? 근데 이거 연습 안 하면 적분 진짜 못하면 미적 다 날아갑니다. 알겠죠? 모의고사에 적분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문제 난이도가 높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용 잡을 때 연습이 필요해요. 그때 돼서 너한테 연습 문제를 주진 않잖아. 계산력 기르는 문제를 주진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난이도 있는 문제가 나오게 되고 계산을 좀 편하게 하려면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상가감수의 부정적분이다. 맞지? 맞나요? 상가감수의 부정적분 얘는 어떻게 할까? 탄젠트 제곱으로 풀어도 되고요.
탄젠트 제곱으로 풀어도 되고, 탄젠트 제곱은,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내가 공식을 외울 때 있잖아. 유도하는 과정을 계속 언급해줘요. 우리 지금 알고 있는 거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는 얼마예요? 1. 맞나? 맞아요? 이거 내가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버리면 어떻게 돼요? 탄젠트 플러스 1은 코사인 제곱분의 1이가? 코사인 분의 1이 뭔데요? 시컨트 제곱이죠. 그럼 이거? 맞지? 그러면 탄젠트 제곱은 뭔데요? 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1이가? 맞지? 내가 아까 우리 공식에서 정리할 때 탄젠트를 적분하는 케이스 있어요? 없어요? 기억 안 나죠? 그러면 헷갈리지 말고 어떤 수를 미분했더니 탄젠트가 나온 게 있어? 없어? 사인 미분하면 뭐 나와? 코사인. 코사인 미분하면? 탄젠트 미분하면? 맞지? 시컨트 제곱. 어떤 수를 미분해서 탄젠트가 나온 게 없었어. 그러면 탄젠트를 적분하는 경우는? 조금 힘들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분수 바꿔가지고 정리해서 막 하면 돼요. 하는데 힘들단 말이야, 약간. 그건 치환적분 들어가서 우리 다음에 배울 거 들어가서 하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기본 공식으로 따지는 거는 탄젠트를 적분하는 걸 쓰면 안 되겠지, 지금 입장에서는. 맞지? 내가 지금 왜 그래서 내가 탄젠트를 안 하고 딴 걸로 하려 했는데, 지금 아는 사람들은 알죠? 1- 코사인 제곱이 사인 제곱이니까. 맞지? 그렇게 들어가도 된다. 코사인 제곱 x분의 사인 제곱 x. 맞죠? 얘는 뭐 된다? 탄젠트 제곱 x. 맞죠? 근데 탄젠트로는 안 풀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보여준 거야. 헷갈릴까봐. 그러면 탄젠트 제곱은 뭐예요? 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럼 자, 이제 다시 미분 역연산 조금씩 생각해봐야 돼. 계속 미분에서 탄젠트를 미분하면 뭐 나온다? 시컨트 제곱. 그러면 시컨트 제곱을 적분하면 뭐가 나온다? 탄젠트. 맞나? 얘는? 이렇게 되겠죠. 맞지? 분명히 책에서 이렇게 안 풀었을 거야. 왜냐하면 이거는 나중에 되면 뭐 다른 형태로 풀기 때문에 쌤처럼 풀 거야. 아마 봐봐. 얘는 또 이렇게 풀겠지 뭐. 이렇게 풀면 뭐 나와요?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보세요 그냥. 요거 풀면 얼마 나와요? 시컨트 제곱이지. 맞나? 요거 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1. 그냥 바로 여기서 1로 나와버리죠. 맞지? 그러니까 탄젠트를 일부러 안 간 거야. 헷갈릴까봐. 이해는 되겠죠? 근데 탄젠트도 풀 수는 있어요. 조금 기본 공식에 없기 때문에 빠져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2분의 x. 자, 우리 반각 배웠어요? 까먹었나? 까먹었어? 잘 아니다. 덧셈 정리. 에휴. 볼게요. 한 번만 더 언급. 아, 이거. 지금 설명하고 영상에서는 자를까, 그냥? 아, 그냥 잠깐 봐봐. 찾아. 공부해. 찾아. 코사인 제곱 2분의 x. 원래 x라고 해놨는데. 2분의 x는 원래 2분의 세타 뭐 이렇게 해놨겠죠?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x가 이게 헷갈리는 거지. 이거 외워져 있어요? 그럼 다시 조금만 더 돌아가자. 조금만 더 돌아가자. 덧셈 정리 알죠? 코사인 x 더하기 x 얼만데? 코사인 x 더하기 x. 코코사사잖아. 그러면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 x가 맞아요? 그러면 사인 제곱을 뭘로 바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그러면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1입니까? 맞지? 잘 봐. 내 지금 이거 유도하고 있는 거야. 이거 안다 했으니까. 모르겠으면 이렇게 가야 돼. 그리고 이렇게 가다 보면 안 까먹어 절대. 자,
1 넘겨. 그러면 코사인 2x 더하기 1이가 은 2 코사인 제곱 x가 맞죠? 됐나? 2로 나누면 코사인 제곱 x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x가 맞아요? 이해됩니까? 맞죠? 근데 얘하고 얘하고는 각이 몇 배 차이야? 두 배 차이야. 그럼 내가 이걸 반으로 줄이면 이것도 반으로 줄이면 되겠네. 이거 반으로 줄이면 뭐 돼? 2분의 x. 이거 반으로 줄이면 x. 맞죠? 유도 다 해줬어요, 쌤이. 다 해줬어요. 영상에는 있나? 뭘 그건 내가 모르겠다만은 잘랐는지 안 하는지. 일단은 유도 해줬어요. 맞죠? 알겠니?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거 알고 들어가면 그냥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2번 얘 정리하면 인테그랄 뭐 돼버려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x의 dx가 맞죠? 2분의 1 잠깐 내보내고요. 1 플러스 코사인 x 정리합시다. 1 적분하면요. x 코사인 적분하면요. 코사인 적분하면 사인이야 마이너스 사인이야? 사인입니다. 알겠어요? 미분에서 마이너스가 붙는 거야. 알겠어? 그럼 얘는 뭐 돼요? 이렇게 나오겠죠. 뭐 책에서는 뭐 다 풀어놨겠지. 뭐 2분의 1x, 2분의 1 sin x 플러스 c. 됐나요? 3번. 얘는요? 코사인 제곱은 기본적으로 형태가 뭐죠? 1 마이너스 sin 제곱 x와 같나요? 얘는 인수분해하면 1 마이너스 sin x랑 1 플러스 sin x랑 형태가 되나? 약분되나 이거? 맞죠? 그래서 얘는 인테그랄 1 마이너스 sin x의 dx입니다. 맞죠? 적분합시다. 앞에 거 적분하면 x, sin 적분하면 뭐 나와? 마이너스 코사인. 그러면 마이너스 sin을 적분했으니까 플러스 코사인 x 플러스 c. 됐나요? 요렇게 나오는 문제죠. 할만합니까? 안 익숙한 거야. 계속 얘기하지만 안 익숙한 거는 그냥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좀 해야 돼요. 되겠죠?